예, 반갑습니다. 도라이버 탭입니다. 오늘 볼 곳은 데스크탑 본체입니다. 본체인데 보통 이제 파워 서플라이라고 그러죠. 파워가 나갔을 때와 또는 이제 메인보드가 나갔을 때 구별하기가 일반 전문적으로 하시는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별이 가능하겠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쪽 파트가 불량이 났는지 확인을 하시기가 사실 조금 힘이 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파워가 불량이 나게 되면 파워라든지 보드가 불량이 나게 되면 대표적인 이제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일단 전원 스위치를 밖에서 이렇게 눌러도 전혀 반응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이렇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증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비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메모리 쪽 접촉 불량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요. 파워가 나갔는지 보드가 나갔는지에 따라서 사실 이게 수리 비용적인 부분들도 조금 차이가 좀 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수리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좀 과다 청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별다른 큰 도구 없이 최소한 내 컴퓨터가 파워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보드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둘다다 나갔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판별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전원은 반드시 꼽아야 되겠죠. 꼽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예를 들어서 전혀 반응이 없다. 이랬을 경우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 아무런 장비가 없고 부속도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일단은 잠깐 돌고 이렇게 CPU 쿨러가 잠깐 돌고 멈추는 건지 아니면 아예 안 도는 건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뚜껑을 열고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두 가지가 완전히 틀린데요. 쿨러가 잠깐이라도 돌다가 이렇게 멈추는 경우에는 거의 보드 쪽 불량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전혀 안돌 때가 있습니다. 전혀 안돌 때는 일단 파워 쪽 불량의 가능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습니다. 많고 이거는 이제 확인해 보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데 보시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우선 메인보드에 있는 전원 커넥터를 뽑아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넓은 커넥터가 하나 있죠. 그중에서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 초록색하고 바로 옆에 있는 깜장색입니다. 메인보드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실물을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ATX 파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대기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기전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켜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전기적인 어떤 신호가 요 뒤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 쪽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전압을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보통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초록색선에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전기가 갑자기 옆에 있는 그라운드랑 이렇게 맞물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볼테이지가 0V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순간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이제 그 파워들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파워 전체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이렇게 합선을 해보는 이유는 강제로 스타팅 전압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초록색 선과 깜장색 선, 뭐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뭐 클립이라든지 이런 뭐 핀셋이라든지 만약에 이것도 없으면 이런 니퍼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니퍼 같은 걸 뒤에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만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니퍼 같은 경우에 뭐 사무실 같은 데서는 그 클립 같은 거 많을 거니까 클립 같은 걸로 이렇게 합선을 시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파워가 동작이 된다면 일단 대기 전압과 나머지 메인 전압들이 다 출력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워 불량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메인보드 쪽에서 나머지 전압을 스타트 하라는 그 이 신호를 받고 나서 이게 동작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보드 불량의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이제 흔한 불량은 아닙니다. 흔한 불량은 아닌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메인보드 안쪽에 있는, 지금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메인보드 안쪽에 있는 파워 핀, 이게 파워 버튼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핀이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위치 불량이죠. 스위치 불량. 네, 그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혀 파워가 동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적인 신호를 갖다가 메인보드 쪽으로 못 주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받아야 되는 이제 파워의 입장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잘 없는 경우입니다. 잘 없는 경우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마더보드들의 보통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전원 버튼 그 케이스에 있는 전원 버튼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보드에 몇 개의 핀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꼽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두 핀으로 된 커넥터 중에 파워 SW라 써져 있는 핀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꽂혀 있던 자리가 지금 위에 이쪽이죠. 이쪽에 꽂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파워를 넣어주는 스위치 선입니다. 이걸 일단 빼십시오. 빼신 뒤에 뭐 핀셋으로 이렇게 잠깐 쇼트를 시키셔도 되고요. 그게 좀 겁이 나시면 파워 바로 밑에는 거의 통상적으로 이렇게 리셋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RSTSW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리셋 스위치를 파워 스위치 자리에다 꼽습니다. 그런 다음 리셋 스위치를 눌러보시면 마찬가지로 전원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파워와 리셋은 사실 그 스위치는 그냥 일반적인 스위치의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간혹 그 케이스에 있는 파워가 그 파워 스위치가 고장이 나면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럴 때는 전원이 전혀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일단 파워와 리셋 스위치를 한번 바꿔서 위치를 바꿔서 작동을 시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메인보드들마다 이 그 핀의 위치가 약간 뭐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약간 틀린 보드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빼시기 전에 미리 뭐 사진이나 이런 걸 한 장 찍으셔서 케이블 전선으로 이렇게 색깔로 위치를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바꿔서 끼워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파워 커넥터 부분의 문제는 일단 확인을 해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이 팬이 이렇게 잠깐 돌다가 이제 꺼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탁 누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살짝 돌다가 탁 멈추고 살짝 돌다 멈추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거의 그 메인보드 불량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메인보드에 보면 이렇게 CPU 옆쪽으로 해서 꽂혀지는 조그마한 그 4핀이나 그 이상 되는 그런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일단 제거를 하십시오.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 비디오 카드가 만약에 꼽혀 있는 상태라면 비디오 카드에도 이런 식의 그 케이블이 아마 달려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일단 제거를 하십시오. 제거를 하신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팬은 뭐 돌지를 않을지언정 파워가 켜지면서 우웅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메인보드 불량입니다.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디오 카드를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비디오 카드까지 제거를 한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여기 그 메인보드에 있는 4핀 전원을 빼신 다음에 전원을 다시 넣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갖고도 만약에 팬이 잠깐 돌다가 멈춘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돈다든지 하는데 나머지 이제 앞에 램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메인보드 불량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뭐 조금 구형 보드긴 하지만 일단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인데 보통 이제 파워에서 커넥터가 꼽히면 여기 이렇게 두 군데가 장착이 되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이렇게 비디오 카드가 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이 되고 비디오 카드 끝쪽에도 지금 전원선이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되는데 첫 번째 아까 처음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워 이렇게 메인보드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파워에서 나오는 대기 전원을 갖다가 스위치가 이렇게 붙어 버리는 순간 이 신호가 메인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로 들어가는 신호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파워 쪽에 있는 그 메인 IC를 구동하게 만들면서 이제 전체적인 전원이 다 돌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파워 커넥터 큰 걸 빼서 일단 두 개를 합산시켰을 때 파워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뭐 파워 쪽 이상이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힘든 상태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도 반응이 없다면 그건 뭐 100% 파워 불량입니다. 파워 불량이고 두 번째 아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스위치 부분입니다. 스위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리셋하고 파워 커넥터를 서로 이렇게 바꿔 보시면 됩니다. 순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리 뭐 사진 같은 걸 좀 찍어 놓으신다든지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돌다가 말 때 같은 경우에 제가 일단 비디오 카드를 먼저 제거를 하라고 한 이유가 비디오 카드에도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원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카드로 들어가는 전원들이 물론 지금 여기 보이시는 PCI 슬롯으로도 전원이라든지 신호들이 공급이 되지만 여기 들어오는 전기로는 사실 이 요즘 나오는 그래픽 카드를 구동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조 전원을 갖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보조 전원들은 전원 용량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어디서 그래픽 카드 내에서 어떤 합선이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구동하기 전에는 괜찮았다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들어갔던 전원부가 합선이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순간적으로 스톱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 먼저 그래픽 카드를 일단 달려 있는 모델 같은 걸 먼저 제거를 해 보시라는 이유가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 핀을 뽑아서 테스트를 해 보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인보드에도 보면 여기 지금 꼽히는 큰 커넥터 말고 작은 커넥터 쪽은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가 있고 CPU 옆에 이게 CPU 전원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4핀짜리 커넥터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네, 이 전원 같은 경우에는 CPU 쪽으로 따로 들어가는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아마 그 독립되어 있는 따로 되어 있는 전원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그래픽카드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류량이 크기 때문에 주로 12V가 이쪽으로 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을 뺀 상태에서 전원으로 보시고 동작이 되는 것 같으면 이쪽 CPU 쪽 부분에 어떤 소자들이 나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워가 고장이 났을 때 자가로 내가 이게 파워가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메인보드가 고장이 난 건지를 알아야지만 뭐 시중에 어떤 뭐 PC 매장에 가셔서 뭐 파워를 사시든지 사서 직접 교체를 하시든지 뭐 아니면 뭐 메인보드를 갖다가 뭐 AS기가 나무 같은 제조사로 보내든지 아니면 뭐 새로 하나 뭐 구매를 하시든지 이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운이 없으면 뭐 사실 둘 다 나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경우 사실 좀 잘 보기는 좀 드물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그 파워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돌다가 멈추는 경우하고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는 일단 우선 밑에 파워 버튼부터 한번 서로 뒤바꿔 보는 거죠. 리셋하고 파워하고 그 다음 커넥터를 뺀 다음 핀이나 뭐 핀셋 뭐 아니면은 뭐 니퍼 같은 걸로 초록색 선과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검정색 선을 두 개를 이렇게 합쳐 봅니다. 합쳐서 쇼트를 시켰을 경우에 팬이 파워에 있는 팬이 이렇게 동작이 되고 하게 되면 일단 파워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팬이 돌다가 멈추는 경우 일단 비디오 카드가 있으신 것 같은 비디오 카드를 일단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 그 상태에서 넣어보고 이상이 있으면 일단 비디오 카드 내에 그 불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비디오 카드를 뺐는데도 그 증상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여기 메인보드에 있는 CPU 전원 핀을 일단 뺍니다. 뺀 상태에서 다시 넣어 봅니다. 그렇게 해서 팬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일단 메인보드 전원부 쪽에 문제로 인해서 동작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오늘은 전원이 안 들어오고 본체에 전원이 안 들어왔을 때 보드 불량인지 파워 불량인지를 별다른 도구 없이 그냥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 도라이버 TV였습니다.